뭐 21세기 들어서서 레어템이라는 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퍼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흔한 거보다는 네. 좀 레어한 게 그렇죠. 뭐 이렇게 좀 그 콜렉터의 효과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들 많이 쓰는 거 말고 나만의 것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는 끊임없이 네, 계속 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두 가지 그런 뭐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라고 사실, 예. 근데 그거 정말 맞는 얘기긴 얘기죠. 하죠. 예. 근데 또 그렇게 남들 다 쓰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쓰다 보면은 아 나만의 걸 또 갖고 싶은데 예. 라는 그 다음 영역에 대한 욕구가 예. 생기잖아요. 바로 생기죠. 네, 그런 데서부터 오는 게 이제 이런 레어템에 대한 욕구가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희소성만큼 또 가치가 올라가는 또 그런 레어템들의 세계, 그 악기계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걸 이 팬더라는 회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얄미울 정도로. 그거를 더더욱 극대화해서 아예 레어한 수준을 넘어서서 예. 야 이거 뭐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조합은 예. 이라는 좀 특이한 느낌의 그런 악기 세팅을 구성해서 나온 이 모델 라인들이 바로 이 레리티 라인이죠. 뒤만 봐도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레리티 라인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합이 아닌 굉장히 특수한 음향목의 조합인데 또 보면 음향목 자체가 우리가 못 들어본 음향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건데? 음향목인데 이걸 여기다 써? 네. 얘랑 얘를 같이 써? 네, 이런 뭐 느낌으로 그런 거죠. 네. 네. 조합의 어떤 특수성을 여기다가 이제 기타에다 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기타 예. 그리고 굉장히 익숙하지만 아주 레어한 기타 예. 네, 이런 느낌의 그런 시리즈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리티를 지금까지 꽤 많은 예, 모델들을 했어요. 그 중에 진짜 얘 이거 뭐야 했던 모델도 있었고 이거 뭐 그냥 알만한데 이런 모델도 있었어요.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볼게요. 레리티를 7월부터 시작을 했군요. 7월에 제일 처음 시작을 했었던 모델이 플레이메이플탑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이었거든요. 요거는 이상했어요 좀. 네 그렇죠. 로즈우드는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고급스럽다. 이게 뒤집혀 있었어요. 4개 로즈우드 모던 C쉐입 4개 네 그리고 예. 이 지판이 네, 플레이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어서 이 뭐야 거꾸로 수박바 제가 거꾸로 수박바라고 이제 드렸고요. 근데 353만 9천원의 할인가가 사실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특수 스펙에 투자하기에는 비싼 돈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8.5라는 생각보다 준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했었던 레리티는 플레임 애쉬탑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이었고요. 네. 이때 선생님은 생크림 케이크 딸기탑 저는 네. 만나기 힘든 라이벌이 합쳤다. 네. 엘쉬 이게 바디가 엘더의 탑이 애쉬였단 애쉬. 말이죠. 네. 네, 그러면서 9.0, 9.0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364만원이었고 그 다음은 389만 9천원으로 상당히 가격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레리티 레드 마호가니 탑 텔레캐스터였는데 선생님은 튼튼한 길고양이 저는 잘 알려진 비밀병기 그래서 네. 9.0, 예. 9.0이 나왔습니다. 나무 목재가 생소한 건 없었고요. 그런 건 예. 없어요. 네, 그냥 뭔가 붙이기를 희한하게 예. 붙여갖고 막 탑을 절반을 붙인다든가 예. 뭐 막 그런 느낌으로 뭐 네. 삼크림 막 네. 양쪽으로 붙인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389만 9천원 이거는 플레이메이플 탑 체인버 텔레캐스터 모델이었거든요. 예. 여기에 선생님이 섞을수록 맛있다 9.0 주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진 괜찮다 예. 제가 이렇게 그때 드렸었어요. 뭔가 점점 특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놀라운 거는 이런 짓을 하면서도 8.5m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었다는 예.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음향목을 다루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해볼 기어는요 USA 레리티 퀼트 메이플탑 텔레캐스터인데 일단 디자인이 멋지죠. 퀼트 탑이 아주 멋있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요게 할인가 기준 384만 9천원으로 뭐 레리티 시리즈 중에서는 고가에 속하는 편이고요. 네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98cm 네. 무게는 3.16kg로 가볍고요.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가 78mm 탑에는 바운드 퀼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디에는 애쉬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쿼터손 유러피안 메이플
60년대 스타일의 예. C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헤드머신에는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본넛에 너트너비는 42mm, 지판목재 메이플,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1, 빈티지 톨브렛, 넥 픽업에 커스텀샵 5일 노캐스터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브릿지 픽업에 퓨어 빈티지 64 그레이 버텀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두 개 있고요. 3A 픽업 셀렉터. 그 다음에 브릿지는 3세드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예. 그리고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배럴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여기서 봤을 때는 뭐 그다지 야 이거 뭐 이상하다 혹은 과하다 싶은 스펙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사이트 상에서 한번 들어가고 볼게요. 이번에는 이 같은 모델을 버즈비 사이트에 혹시 뭐 특수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텔레캐스터 이렇게 바인딩 들어가신 거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특히 쌍바인딩 네.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블루 클라우드 퀼트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파란 구름, 파란 바지랑 구름 좀 퀼트, 어울린 것 같아요. 네. 청운 퀼트.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밀리터리 퀼트 이거 예, 이제 네. 블루 클라우드. 클라우드 퀼트. 네. 그렇습니다. 자, 요게 사실 보면은 투피스 애쉬 바디거든요. 이게 예. 바디가 투피스 애쉬 바디 상단에 메이플 탑이 올라갔다. 예. 사실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아요. 않네요. 왜냐하면 하도 괜찮아요.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기 네.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고 네. 이렇게 뭐 디자인적인 뭐 특수성 정도로 봐야지 이걸 뭐 레리티 시리즈 중에 목재 조합이 이거 생각도 못해봤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아닌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레리티 시리즈의 이상함보다는 그냥 독특한 어떤 디자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일 로케스트 픽업과 그레이 버튼 픽업의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더 클린톤이고요. 뭐 이렇게 어색하지? 은총이가 없어서 그런가? 은총이가 없어서 레이버트가 네, 레리티 시리즈가 울렁증은 상당히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막 독하고 막 편합니다. 네, 사운드가. 그런 소리 없습니다. 마샬이고요. 좋다. 이 브릿지 톤이 팍팍 튀어나오네요. 네, 아주 자주 좋습니다. 자, 이제 팬더의 레드 락. 아주 안정적이네요. 보들보들하네요. 예, 사운드가 보들보들하고 이제 마샬 게인 넣어볼게요. 와, 브릿지가 좋네요.
리치가 락킹하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뭐 메인 리프 치실 때는 넥 쪽보다 브릿지 쪽에다 놓고 치시면 좀 더 시원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고요. 예. 넥 쪽에다 놓고 치면 좀 보돌보돌한 그런 느낌. 그럼 여기다가 메이킹 클린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우리가 딜레이랑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비브라토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치제고, 네, 김치제고 괜찮아요. 편안해요, 느낌이. 예, 예. 뭐 독하고 너무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예, 그런 부분이 없이 아닙니다. 예. 풍성하게 잘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제가 생각을 할 때 50년대와 60년대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넥 쪽에 오일 로케고 아, 육쪽이 육사 그레이 버텀이잖아요. 아, 그러네. 회바닥, 예. 횃바닥. 횃바닥 그레이 버텀. 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놓으면은 좀. 그리고 또 보면은 오일로케에서 되게 그 쨍쨍한 톤들은 좀 빠지고, 예. 그 보돌보돌 우리가 아까 얘기해 그 부들부들한, 예, 톤들만 남고 이쪽에는 그 좀 시원한 톤들, 예, 위주로 남게 돼갖고, 그쵸? 짱짱하고. 그래서 50년대 60년대를 잘 공존을 시켜놨다. 그래서 투데케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요런 것들이 강점이 되는 레리티 킬트 메이플탑 텔레캐스터 기본 사운드 들어보셨고요.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나지가 않으니까, 네, 참 잘 묻네요. 그렇습니다. 모나지 않은, 예, 사운드. 자, 이렇게 퀼트 메이플탑 텔레캐스터 들어봤고 듣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울렁증의 시발점이었던 그 텔레가 맞나 싶을, 맞나요, 정도로. 맞나요? 그 정도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울렁증, 편안하게, 예,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레리티 퀼트 메이플탑 텔레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583화 잭슨 멕시코 딩키였어요. 멕시코 DKA7MHT 프로 시리즈 딩키였는데 여기에 일랑님, 잭슨이 나와서 화끈한 메탈 사운드만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해상도도 괜찮은데 빈티지한 맛도 있어서 좀 더 예전 메탈 사운드에 가까운 듯 합니다. 멕시코 잭슨의 특성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운 옛날 메탈 감성이 독특한 느낌으로 떠오르네요. 한줄평, 멕시코 현지화에 성공한 50년 전통 순대국밥,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빈티지한 느낌과 그런 멕시코의 매콤함까지, 네, 잘 담고 있는 딩키 모델 일랑님 선물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멀미약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멀미약, 네, 네, 그렇죠. 딱입니다. 멀미약,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네. 울렁증 다 없애주는, 네, 바로 그런 멀미약. 저는 아까 그거 드릴게요. 네. 투데케이즈. 투데케이즈. 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기의 톤을, 네, 담아냈다. 투데케이즈. 좋다. 점수요? 나는 왜 없어? 없어요? 여기 있네. 아, 있어. 네. 점수 몇 배? 되셨나요? 네, 몇 배? 네, 되면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점수도 분분하고, 네,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참 얌전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분분한 기타, 팬덤 울렁증을 없애준, 네, 멀미약. 네. 그리고 50년과 60년을 전부 다 담아놓은, 아우르는, 네, 그렇습니다. 경주부 약주고 뭐 하냐?
그렇습니다. 자체 개발했네요. 해독제를. 네. 정말 온갖 병균은 다 퍼뜨려놓고. 네. T바이러스야 T바이러스. 네. 이제 네. 텔레바이러스. 네. 이제 와서 이제 해독제를 또 퍼뜨렸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퀼티드 메이플탑 텔레캐스터 레리티 중에서는 가장 무난했던 모델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레리티들이 좀 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퀼트 탑이 예뻤던 네. 텔레 정도로 좋네요.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도 또 레리티 이상한 짓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레리티 시리즈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번에 또 레리티 시리즈 네.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응원하면서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예스.